네, 가해치과병원의 김현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전치부 심미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페노타입이나 주변 본 상태, 술천, 프리진지발, 마이진, 하이트의 위치가 어디였냐에 따라서,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와 동반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심미적인 개선을 얻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세부적인 임상 과정을 디테일하게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그런 이미디엇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할때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했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를 비교한 아티클 하나 잠깐 볼게요. 다섯 개의 RCT, 그리고 RCT 아닌 거세 개에서 한 여덟 개의 스터디에서 총 409개, 그 중에 CT 그라프트를 동반한 경우가 246, 동반하지 않은 경우가 163개의 즉시 식립 임플란트를 약 1년에서 9년 정도까지 팔로우업한 스터디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보면 프리진지발 마진 리세션이 CT 그라프트를 한 경우가 0.41mm 정도가 더 작았다. 1mm 이상의 어시미트리를 보이는 경우가 CT 그라프트를 동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2배 정도 더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2배 이런 게 이제 통계적으로 처리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와닿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러프하게 0.5mm 정도의 프린시발 마진 하이트의 차이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띤 바이오타입만으로 가지고 비교를 하자면 이 수치는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띤 진지발 바이오타입을 갖거나 0.5가 안 되는 버컬 볼륨 티크니스를 갖는 경우에 있어서는 미드페이셜 리세션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가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좀 보겠습니다. 21번 치아 프랙처로 발치를 하셔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주변 조건을 좀 보면요.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 노말, 띤 스켈롭 타입의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고, 트라이앵귤러 쉐입의 치아 형태, 좀 불리한 형태고, 본 크레스트는 노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흔하게 볼수 있는 케이스에 속한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콘트랄테럴 사이드와 프리진지발 마진 하이트가 술전에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시니까요. 근데 이런 띤 스켈롭 타입에서는 다른 부가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다면 발치 후에 리세션이 발생하고 페셜 컨투어도 디프레션이 발생해서 심미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동반하고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리제이션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요, 프랙처된 치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페셜 쪽에 레벨 쪽에 파우치를 형성을 하고요. 오반 나이프를 저는 주로 사용을 합니다. 파우치를 형성할 때 그럼 풀 티크니스로 형성을 할 거냐, 파셜 티크니스로 형성을 할 것이냐. 당연히 파셜 티크니스가 블러드 서플라이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습니다만, 이 모든 부분을 다 파셜 티크니스로 형성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태치 진지발 존에서는 풀 티크니스로 형성을 하고, 뮤코 진지발 정션을 넘어서는 파셜 티크니스로 형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임상적인 결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오버랭 플랩이 퍼포레이션이 생기거나 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풀 티크니스든 파셜 티크니스든 좀더 골막 쪽에 가깝게 파우치를 형성해서 오버라잉 플랩의 두께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파우치 안에 커넥티브 티슈를 고정을 하고 갭필링하고 임프레션 체득해서 보통 그 다음날 끼워드리는데, 이분은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프로비전 레스토레이션 끼워드렸습니다. 힐링되고 있는 상태고요. 5개월 후에 최종 수복물을 완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띤 스켈롭 타입의 그 페노타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통해서 바이오타입 컨버전을 하고 두께를 확보해서 티슈 하이트도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상을 해줘서 술전 상태에 비해서 리세션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고 있고요. 페이셜 컨투어 루트 에미넌스도 어느 정도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 6년 반 정도 됐을 때, 이분 30대 초반에 수술을 하셨는데 6년 반 됐을 때 보면 스켈레탈 체인지가 어느 정도 일어나서 인프라 오클루전 레이비오 버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상부 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냥 11번에 인사이저 렛지를 에스테틱 그라인딩만 좀 해서 다시 맞춰 드렸고요. 이 상태에서 또한 8년 반 정도 됐을 때,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주변 연조직도
뭐 비슷한 형태로 안정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케이스가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당한 인디케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변 본로스는 거의 없고 thin scallop 바이오타입을 보이는 경우, 아주 어려운 케이스를 아주 영웅적인 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면 그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좀 더 평범한 케이스에서 실수를 범하고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지 않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임상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이런 케이스들에서 아주 챌린징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술식이 아니면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해서 그 술 후에 나타나는 리모델링을 보상을 해주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2번 발치하셔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미 프리지지발 마진의 하이트가 콘트라트랄 사이드하고 비교했을 때 에피칼 쪽에 위치해 있고 thin scallop 타입의 페노타입을 보이고 있고 본 크레스트도 약간은 낮아져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러한 경우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갭필링만 했다? 그러면 지금보다 리세션 양이 더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접치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콘트라테럴 사이드하고 비교하면 더더군다나 심미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면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 그리고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같이 시행한 경우입니다. 술 전의 상태고요. 프랙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치 후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하고 파우치를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체득해서 파우치 내부에다 고정을 합니다. 이때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어느 정도 크기로 적용을 할 것이냐. 보통 이런 케이스들은 지금 특별한 본로스를 리세션이 발생해 있어서 그렇지 염증이 많이 있다거나 본로스가 많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프리지지발 마지나티에서 본 플레이트까지의 거리가 평균 한 3mm 정도라고 본다면요.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가 언더라잉 베드와 중첩되는 부분이 서포트 되지 못하는 부분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최소한 50% 이상이 언더라잉 베드에 얹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여기가 3mm 정도 된다고 치면 길이는 적어도 6mm 이상, 두께는 보통 한 1.5mm 정도, 위드스는 수복 부위의 메조디스탈 디멘전 정도의 크기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형성을 하고 파우치는 그거보다 한 20-30% 정도 더 크게 형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 고정하고 그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2개월째 힐링되고 있는 상태, 4개월째 최종 보철물 완성한 상태입니다. 1년째 팔로우업 할 때의 상태고요. 초신시랑 비교해보면 프리지지발 마진 하이트 어느 정도 커렉션이 좀 됐죠. 한 1.5mm 정도는 커렉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페이셜 컨투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유한제품 계속 팔로우업 잘 되고 계신데요. 7년째 보면 1년째 하고 비교해봤을 때 변화량이 별로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적 페이셜 하이트나 컨투어 다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 하나 볼까요? 23번 치아를 발치해야 되는 경우였습니다. 주변 조건을 보면 프리지지발 마진 하이트 에피칼로 이미 많이 이동되어 있는 경우고 thin scallop 타입의 본 크레스트도 뭐 염증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리세션이 많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낮아져 있는 상태였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만 한다 하면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결과를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 이미디어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 했던 경우입니다. 발치하고 임플란트 식립하고 갭필링 했고 저번에 보여드렸던 캐나인 케이스에 비해서는 조금 더 그 폭이 크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지셔닝을 팔라탈로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커렉션 하기에는 한계가 조금 더 많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또 문제가 되는 게 식립 깊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경우에 보통 전치부에서 식립 깊이 프리지지발 마진에서 4에서 5mm 정도를 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프리지지발 마진 하이트에서 4-5mm 정도 깊이로 식립한다면 프록시멀 플레이트에서는 너무나 깊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얕게 식립하면 페이셜 쪽에 프리지지발 마진 하이트와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할 거였기 때문에 한 3mm 정도 깊이로 설정을 했습니다. 하고 프리지지발 그라프트 엔벨롭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불안하다 싶으면 이런 정도의 케이스는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가 아니라
딜레이드 플레이스먼트를 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치 후에 연조직 힐링되는 한 8주에서 10주 정도 기다렸다가 식립하면서 GBR하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문제가 전체적인 기간도 그렇고 서지컬 인터벤션의 횟수도 그렇고 그 중간 기간 동안에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가 좀 더 번거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동반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면 이미디어트 플레이스먼트 하는 것을 좀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커넥티브 티슈 채득해서 레이비알 엠벨로 파우치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일주 후에 스티치 아웃 할 때의 상태입니다. 5개월 후 최종 보철물 완성했을 때의 상태고요. 술 전과 비교해보면 프리시지말 마진 하이트의 코렉션이 꽤 많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셜 컨투어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주변 연조직의 안정성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프리지발 그럽트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장기적인 변화량의 차이가 어떤가를 볼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전치 다 발치하고 수복해야 되는 경우였는데 12번과 22번을 비교를 해보면 이미 12번이 리세션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발치하고 12번, 22번 두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계획한 경우인데 그냥 진행을 한다면 이 어시미트리가 계속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2번 부위에만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해서 비대칭성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한 결과입니다. 8년 정도 지났을 때의 상태를 보면요. 이쪽도 어느 정도는 리세션이 발생을 조금은 했습니다만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 리세션 양도 조금은 차이를 보이고 이런 페이셜 컨투어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한 경우가 조금 더 페이셜 컨투어 유지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다시 좀 보면요. 세 개 치아마저 발치하고 임플란트 두 개 식립한 상태에서 12번 부위에만 엔벨롭으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시행했습니다. 이틀 후에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끼워드린 상태고요. 10개월 후의 상태, 일부러 뭐 10개월을 기다린 건 아닙니다만 1년 후에 최종 보철물 완성한 상태, 8년 후의 상태고요. 1년 후와 8년째를 비교를 해보면 12번 부위에서도 약간의 리세션은 발생을 했습니다만 리세션 양이 그래도 조금 더 적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페이셜 컨투어 경우에는 특히나 12번이 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개 케이스만 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티슈 티크니스를 확보를 해주는 것이 이런 리세션과 페이셜 컨투어 안정성에는 확실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좀 보면서 세부 임상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1월에 라이브 서저리를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술전 CT 상태를 보면 거의 에이펙스 가까이 본로스가 많이 좀 진행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파노라마나 페리에피칼 뷰에서 보면 익스트루전이 많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CT에서 보는 것보다는 본로스 양이 아주 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던 경우입니다. 전반적으로 페노타입으로 본다면 그리 불리하지 않은 띡 스켈롭 타입을 보이고 있고 프리지발 마진 하이트는 노말 레지는 약간의 리세션을 보이고 있는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발치를 시행을 하고요. 발치하고 주변에 그래뉴레이션 티슈 남아있는 부분들 마저 좀 더 제거를 하고요. 디스탈 하프 쪽에는 본로스 양이 많지 않고 지금 여기는 지금 본 플레이트가 느껴지죠? 메지알 하프 쪽이 본로스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경우였습니다. 가이드 서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 보통 이제 프리핸드로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해서 가이드 서저리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전치부의 경우에는 이게 레이비알 포지셔닝이나 레이비알 인클리네이션 되는 것이 결과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보철 형태도 저는 앵글드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팔라탈 쪽으로 스크루홀을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려면 식립 각도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치부에서 이런 가이드 서저리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이드 서저리 이용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요. 이니셜 스테빌리티는 충분히 확보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엠벨롭을 형성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이 경우에는 본로스가 좀 있기 때문에 본로스가 있는 부분들은 서포팅 스트럭처가 없기 때문에 서포팅 되는 부분이 50% 이상이 되게 하려면 5-6mm 정도의 뎁스, 6mm 정도의 뎁스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는 한 10mm 이상, 12mm 정도의 랭스를 가져야겠죠. 파우치는 그거보다도 한 20-30%를 더 커야 되니까 14-15mm 정도의 깊이까지 파우치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풀티크니스로, 지금 서지 칼큐렛이나 페리오스테럴 엘리베이터를 위해서 풀티크니스로 파우치를 형성을 하고요. 미코진지발 정선 넘어서는 오반 나이프를 이용해서 파우치를 계속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파우치를 형성할 때 풀티크니스냐 파셜 티크니스냐 임상적으로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 그리고 오버라인 플랩이 너무 얇아지거나 뚫어지지 않게 접근한다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필라 부분까지도 완전히 박리를 하거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셉탈본의 레이벨 하이트 정도까지는 박리를 시켜서 파우치를 형성을 해줘야 나중에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적용하기가 좀 더 유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확장을 하고 메조디스탈로 그 부분까지 확장을 하고 있고요. 파필라 하이트도 셉탈본 위치까지 박리를 충분히 하는 것이 이후의 술식이 좀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하나의 파우치가 돼야지 어디 좀 분리되는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파이버가 걸리는 부분이 있거나 하지 않은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큐렛을 가지고 그레시 큐렛으로 확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보면 파이버가 좀 걸리고 있죠. 실제로 파이버가 조금만 걸려도 커넥티브 티슈가 그 부분에서는 제대로 펴져서 들어가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걸리는 파이버들은 마저 좀 끊어주고요. 예, 그렇게 파우치까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갭필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뭐 이건 선호도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는 파우치 형성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갭필링, 그 다음에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 위치시키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팔레이트 쪽에서 커넥티브 티슈를 체득을 하려고 하는 경우인데요. 일단 인접한 치아에 프로빙 뎁스를 먼저 재서 그 정도의 거리는 좀 띄워줘야겠죠.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체득하는 방법, 트랩도어를 열 수도 있고 싱글 인시전을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패럴렐 인시전 테크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커넥티브 티슈의 그 디멘션대로 어느 정도의 크기를 뗄 것인가를 먼저 계산을 계측을 먼저 해놓고요. 패럴렐 인시전은 말 그대로 두 개의 인시전을 이렇게 긋는 건데 코로날 쪽에다 먼저 인시전을 그으면 팔레탈 쪽 플랩이 약간 무버블해지니까 세컨 인시전이 균일하게 긋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퍼스트 인시전을 에피칼 쪽에 먼저 주게 됩니다. 에피칼 쪽에 줄 때는 주는 퍼스트 인시전은 좀 더 상피에 평행하게 좀 더 비스듬하게 오버라인 플랩을 얇게 하부 조직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상피 쪽에 좀 더 평행하게 주고요. 사용하는 블레이드는 지금 15C 블레이드입니다. 또 한 1.5mm 정도의 폭이 필요하니까 이 경사면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 2mm 정도 거리를 띄우고 세컨 인시전을 코로날 쪽에 이때는 블레이드 각도를 약간 더 세워서 에피칼 쪽에서 조직이 너무 얇아지지 않게 약간 더 본 쪽으로 각도를 좀 세우고 있습니다. 세컨 인시전을 코로날 쪽에 마찬가지로 주고 있고요. 보통 체득하는 이 방법은 아주 양질의 단단한 커넥티브 티슈를 많이 체득해야 된다 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고요. 지금 같이 하나의 치아 싱글 임플란트 부위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아주 단단한 양질의 커넥티브 티슈를 많이 적용해야 되고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럴렐 인시전 테크닉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고 보통 이렇게 소구치 두 개 정도의 부위에서 적용을 하면 전치부 한 개 치아에 적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도의 양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그 하방에 블러드 베슬이 터지거나 하는 리스크도 이런 소구치 부위가 훨씬 더 좀 안전한 편이어서 주로 소구치 부위에서 체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컨 인시전 준 부분에서는 아직 페리오스티움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런 페리오스티움을 분리하기 위해서 페리오스티움 엘리베이터로 마저 분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주지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비교적 조금 더 그런 부분에서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파이브로가이드나 이런 대체제가 비슷한 효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서의 접근성이 훨씬 더 용이해질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파이브로가이드를 경험해 보거나 하지는 못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만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커넥티브 티슈 그랩 이식편마저 이렇게 체득을 하고 이건 거의 실시간으로 거의 편집 없이 실시간으로 보여드린 거라 이렇게 커넥티브 티슈 그랩트 체득하는 건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길이를 보면 네 길이가 10mm 좀 넘고 폭근 10mm보다 조금 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에피텔리얼 밴드를 잘라내야죠. 네, 에피텔리얼 밴드를 체득한 이후에 구강 외에서 잘라내고요. 그걸 네, 이렇게 내면에다 접근을 할 건데 이렇게 조금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요거는 다시 좀 트리밍을 좀 하고요. 예. 보통 전치부에서는 이제 식스제로 나일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식스제로 나일론을 이용해서 오버라잉 플랩에서 한 프리징잘 마진에서 한 3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먼저 외면에서 내면으로 들어가고 이 상태에서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도 역시 안쪽에서 이제 물고 들어가야죠. 네, 이때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를 어떤 방향으로 접근을 할 거냐? 여기가 이제 이쪽이 페리오스템이 조금 더 남아 있는 부분, 원래 페리오스템 쪽을 향하던 부분이 본베드 쪽을 향하게, 그리고 좀더그 단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오버라잉 플랩의 내면을 향하게 이런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커넥티브 티슈에서도 네, 한 3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고 들어가서. 다시 나오고. 네, 이렇게 이제 집어넣을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오버라인 플랩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다시 한 3m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오버라인 플랩의 내면에 이 커넥티브 티슈를 고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랭 플랩 간의 요 자입점의 거리가 커넥티브 티슈 간의 자입점 거리보다 좁으면 안에서 커넥티브 티슈가 울게 되니까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니까 오버랭 플랩의 자입점 간의 거리를 조금 더 넓게 확보를 해주는 게 이식편을 스트레칭 해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커넥티브 티슈 집어넣을 때가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레이벨 본 디펙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 위치시키는 거는 오히려 좀더 지금 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레이벨 플레이트가 인택트한데 띤 스캘롭 바이오타입을 가진 경우라서 이러한 수식을 적용한다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시간 좀 걸리는데 뭐 그때 쉽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뭐 당황하거나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시간 좀 가지시고 위치를 시키고 지금 완전히 이런 버컬 플레이트, 레이벨 플레이트의 외면으로 들어갔는지, 그리고 속에서 겹쳐지거나 울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노트 형성해서 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네. 보통 이렇게 한땀 정도 고정해주면 충분한 것 같고요. 필요하면 뭐 슬링 수처 정도를 한번더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한 땀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도넛 사이트 수처할 때 지금 인터럽티드로 하고 있는데 또 팔리탈 그 티슈 티크니스가 얇은 경우에는 이런 인터럽티드 수처가 오히려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매트리스 수처나 슬링 수처가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두께가 꽤 돼서 인터럽티드 수처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가이드 서절을 하면서 미리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좀 준비를 해놨었기 때문에 스크류 타입의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당일날 바로 끼워드리고 교합 조정이랑 이런 것만 좀 했었던 상태고요. 스루 엑스레이 상태, 네. 스루 CT 페리에피칼뷰입니다. 본그랩트 머티리 조금 빠져나가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술전 상태고, 네, 식립 후
그리고 엔벨롭 파우치 형성하고 커넥티브 티슈 그라프트 물고 있는 상태고요. 프로비전널 리스토레이션 끼우고 지금 두달 정도 됐을 때의 상태입니다. 보면 프리지널 마진 하이트도 코로날로 어느 정도 이동되어 있는 걸볼수 있고, 페이셜 컨투어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임플란트의 심미를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결국은 대부분 환자가 가지고 있는 팩터, 하드 티슈와 소프트 티슈 컨디션이 어떠냐 하는 부분이 가장 디터미넌트한 부분인 것은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 케이스가 어느 정도의 심미적인 결과를 보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트레이닝하는 훈련을 좀 하는 것이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예측된 결과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의 소프트 티슈, 하드 티슈 오그멘테이션을 할 거냐, 그리고 발치와 임플란트 식립의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